할수 있다. 이 한마디로 전 국민에게 감동과 긍정의 기운을 퍼뜨린 남자. 진주 출신 올림픽 펜싱 금메달리스트 박상영 선수가 귀국했습니다. 스승과 후배들은 물론 지역의 체육인들까지 영웅의 금의 환영을 반겼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우 올림픽 펜싱 금메달리스트 박상영 선수가 모교 정문에 들어서자 후배들의 환호성이 울려 퍼집니다. 올림픽 무대에서도 전혀 떨지 않았던 박상영 선수지만 후배들 앞에서는 조금 쑥스러운 모습입니다. 할 수 있다 이 한마디를 되뇌며 올림픽 무대에서 4점차 기적의 역전승을 일궈낸 박상영 선수. 아직도 결승전 경기에 여운이 가시지 않는 듯 목소리에는 가벼운 흥분이 묻어납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올림픽이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재밌는 놀이라고 생각을 해서 올림픽 1등 했다는 그런 감정보다는 제가 14대 10에서 세계 랭킹 3위 선수를 역전했다는 생각에 너무 짜릿하고 흥분되었던 것 같아요. 7년 전 자신에게 세계 최고 검객의 꿈을 심어줬던 코치 선생님의 목에 올림픽 금메달을 직접 걸어줍니다. 스승은 제자에게 덕담과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이게 아직 시작이니까 더 이제 좀더 최선을 다하고 다음 또 올림픽에도 또 잘해야 되니까 부담 갖지 말고 열심히 할수 있도록 하자. 감사합니다. 몸 관리 잘하고.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2의 박상영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아낌없는 조언을 건네기도 합니다. 시합 때 마음가짐은 물론 자세 하나하나를 바로잡아주며 자신의 노하우를 꼼꼼하게 전달합니다. 시합장에서 볼 때는 그냥 상영이 형이었는데 올림픽 메달 따고 오니까 뭔가 다르게 보였어요. 많이 배울 게 많고 상영이 형처럼 좋은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을 제패하며 학교에 이름을 높인 박상영 선수. 올림픽 2연패는 물론 세계 선수권 금메달까지 목에 걸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힙니다. 많은 후배들이 저를 축하해주고 이렇게 반겨주니까 너무 좋고 이제 후배들한테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는 그런 욕심도 생기고 그럽니다. 제가 아직 세계 선수권 금메달이 없어가지고 내년에 있을 세계 선수권을 목표로 한번 열심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영 선수를 반긴 것은 후배들뿐만이 아닙니다. 이창희 진주시장은 물론 지역 체육인들 모두 올림픽 영웅의 기환을 환영했습니다. 특히 이번 금메달 획득을 계기로 진주가 다시 한번 펜싱의 메카로 부흥할 것이란 기대를 숨기지 않습니다. 박상영 선수가 리우에서 금메달을 따므로 해서 저변 확대는 물론이고 앞으로 진주가 옛날에 그는 펜싱의 본고장으로서의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를 제패한 박상영 선수. 지역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더큰 도약에 나섰습니다. 박상영! 할 수 있다! SCS 김현우입니다.